Times. 1펜 로스티드 넥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키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스티드. 네, 로스티드입니다. 잘 구웠죠. 아주 초콜릿 색깔이 나게 잘 구워낸 로스티드 메이플이 인상적인 펜더 재팬 2021 컬렉션 메이드 인 재팬 트래디셔널 60 재즈 베이스 로스티드 넥 모델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레이트 60년대 레이트 60s 재즈 베이스 했었잖아요. 승채 씨가 이제 70 감성을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70에 가까운 60년대 후반이라서 좋은 것 같아. 뭐 68, 9년이나 뭐 70년이나 뭐 얼추 뭐 물론 기타 모델의 성향 자체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느낌으로 승채 씨가 제 성향 지난 시간에 그냥. 좀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저음이 상당히 매력적이었죠. 이게 약간 기타랑 조금 전 달랐다고 생각이 드는 게 기타는 이 2021 컬렉션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헤리티지가 미국의 데이터를 가지고 USA의 팬더 옛날 올드 모델의 데이터와 1펜의 기술력과 제조 그런 기법들이 만나가지고 만들어진 게 헤리티지잖아요. 근데 헤리티지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이하게 어떤 1펜에서 만든 그 특유의 되게 깔끔한 감성 좀 일본 팬더 특유의 뭐가 너무 정제하다 보니까 조금 너무 얌전해질 수 있는 좀 호불호가 갈리는 감성이 있는데 그게 이번에 헤리티지에서는 미펜의 오리지널 데이터 쪽으로 훨씬 더 많이 사운드의 컨셉은 기울어 있고 그냥 일본에서는 그냥 만듦새에 좋은 약간 그런 1펜의 되게 제한적인 장점들만 갖고 왔기 때문에 빈티지를 좋아하지만 1펜의 그 특유의 성향을 싫어하시는 분들 원래 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쳐봐도 야 이거 아메리칸 뭐 저기 헷갈리지. 프로페셔널이랑 뭐 그냥 약간 매력 포인트가 다른 거지 딱히 일본 거 같지 않은데 이런 느낌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트래디셔널 모델 같은 경우에 좀 더 일본의 색채감이 좀 더 많이 묻어나가지고 너무 딱 쳤는데 어떤 막 그 팬더의 그 특유의 뭐 좀 공격적인 성향, 좀 지랄 맞은 EQ잉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별로 안 느껴지고 정리정돈이 너무 돼 있어갖고 처음에 저희가 선생님이랑 이제 리뷰를 하고 나서 너무 깔끔해서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이런 리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이 2021 컬렉션 베이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난 시간에 딱 쳤는데 의외로 뭔가 좀 투박한데? 투박한 매력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깔끔해서 재미없었던 거는 기타 쪽에만 좀 적용되는 얘기였던 것 같고 뭐 지금 여기 2021 컬렉션의 베이스 계열에서는 지금 아직 그거에 통용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너무 깔끔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 오히려 저음 쪽의 존재감 되게 좋았고 약간의 그 EQ잉의 그 하이엔드 기타들이 갖고 있는 그런 되게 칼 같은 플랫함보다는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는 좀 그런 그 EQ에 있어서 확실히 좀 투박함이 좀 보이는 그런 사운드였지만 되게 매력적이었죠. 근데 이번 사운드는 어떨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60 재즈 베이스 로스티드 넥이에요. 어쨌든 로스티드 넥이다 보니까 또 기본적으로 이 로스티드 넥이라는 게 에이징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뭐 디자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조금은 더 사운드의 깊이감을 더해주기 위해서 이제 가져가는 그런 스펙인데 이게 여기에 2021 컬렉션에 어떻게 묻을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169만 9천원,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전장 117.5cm, 무게는 3.8kg, 두께는 39+2mm, 12프렛 뒷둘레는 82mm입니다. 자, 베이스 우드 바디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로스티드 메이플 U쉐입 넥에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입니다. 헤드 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그리고 본넛에 38.1mm 너트너비 가지고 있고요. 로즈우드 지판에 지판곡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은 863mm입니다. 프렛은 20 빈티지 프렛이고요. 빈티지 스타일 싱글코일 재즈 베이스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투볼륨, 마스터톤, 포세들, 빈티지 스타일 브릿지.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네, 다 올리고 픽업 두 개입니다. 곰이 한 걸음씩 오는 것 같은데. 존재감이 상당해요. 그러니까 이 얘네들이 이 저음 쪽이 굉장히 멋있게 부스트가 돼 있네요. 네, 앞에 픽업입니다. 곰이 한 걸음씩 오는 것 같아. 이게 톤 좋네요. 와, 진짜 밸런스는 근데 그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이렇게 뭐 EQ 밸런스가 이렇게 있다가 저음 쪽이 이제 존재감이 약간 이렇게. 들려 있긴 한데 좋아요. 밸런스 자체가 좋은데 되게 그 좋아요. 발라드 특화되어 있다는 게 여기도 지금 뭐 적용할 수 있는 같아요. 얘기인 것 같아요. 맞네요. 뒤에 픽업입니다.
저 재즈 베이스 픽업인데도 지난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주평 프리 재즈 베이스라고 이렇게 내렸었는데 희한하게 재즈 베이스 치고 저음역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부스트돼서 들리는 것 같아. 기분상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저희가 듣기에 네, 듣기.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네, 톤 내리고 뒤에 픽업입니다. 네, 앞에 픽업입니다. 좋아요. 네, 픽업 두 개입니다. 좋습니다. 밸런스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점점 강렬해요. 자, 슬랩입니다. 야, 쿵따라 딱 삐약삐약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좋아요. 이게 옛날에 배웠는데 못 하겠더라고. 다리 잡고 삐약삐약이지. 딱딱딱딱딱. 다리. 다리 잡고 삐약삐약. 아, 재밌다. 여러분, 닭다리를 잡으시려면은 엄지를 잘 쓰셔야 돼요. 엄지가 닭다리 이걸 해주셔야지. 아이 재밌다. 아이고.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이라는 말을 되게 익숙하게 쓰시는 분들도 암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측을 하기로는 60 재즈니까 우리가 좀 알만한 익숙한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예상했던 그런 톤보다 저음이 훨씬 풍성하고 많다라는 거, 그게 좀 특징이라고 맞아요. 볼 수가 있겠네요. 되게 좋습니다. 저는. 자,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발라드요. 잘 들어왔습니다. 야, 얘는 캐릭터는 있네 확실히. 얘도 그렇습니다. 승채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네, 제 한 줄평은 소리도 잘 익은 베이스입니다. 그렇죠. 넥만 잘 익은 게 아니고 네, 소리도 잘 익은 베이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는 듯 모르겠는 발라드 재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60알 것 같은 아는 듯 모르겠는 60 발라드 재즈 이렇게 드릴게요. 60을 넣어야 될 거야. 네. 그렇습니다. 아는 소리 같은데 60이 재즈가 이런 약간 느낌이죠.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27,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8, 해제 78. 지난 시간에 이제 레이트 60이랑 비교해서 사운드는 하나 내려가는데 디자인이 하나 올라왔어요. 로스티드 메이플 78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6,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5, 해서 총점 73점. 지난 시간에 비해서 사운드 하나 떨어졌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평균 점수는 75.5입니다. 지난 시간에 76, 이번 시간에 75.5. 이거는 기타가 처음 등장했을 때보다는 더 좋은 점수입니다. 기타들은 보통 70점대 초반에 몰려 있었거든요. 70점대 중반을 확실하게 받은 기어는 하나밖에 없고 다 71, 2, 3, 4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거보다는 베이스가 조금 더 평이 좋았는데 그것도 보면 저는 사실 비슷해요. 73, 74인데 승채씨가 두 개 다 78을 줘가지고 약간 승채씨는 요 2021 컬렉션에 생각보다는 괜찮은 네, 인상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뭐 요새 1펜의 대표적인 핫한 시리즈죠. 헤리티지도 저번에 했었고 이번에는 2021 컬렉션을 했었는데 아직 못한 기어들이 좀 있으니까 빈칸도 준비되는 대로 마저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